진짜 아, 뭔가 리틀리 대성이라는 그 닉네임이 네. 나올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네, 그 뭐 지금 뭐 게스트 세치랑 차이 살짝 나고 뭐 이런 거야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있었던 이게 저희가 좀 살짝 놓쳤는데 김인환 선수가 이제 발업을 했지 않습니까? 박준호 선수가 저글링을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그 압박을 느낀 나머지 김인환은 발업을 했는데 박준호는 발업 안 했고 김인환은 발업은 딱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서로가 저글링 잘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 100원이 김인환 선수가 약간 버린 자원이 됐던 겁니다. 예. 근데 결국 그게 큰 영향을 줘버렸죠. 예, 어찌됐든 가난한 원해 처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발업에 투자한 만큼 저글링이 재미를 못 봤고 예, 오히려 박준호 선수는 그 저글링에 발업에 투자 안 했던 만큼 공중에서 분명히 유리한 이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난한 상황에서 뮤탈한 기차는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나름 김유란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오버로드 트러블을 노렸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 급습하는 형태로 경기를 잡겠다는 의도였는데 야 그걸 간발로에 벗어났던 겁니다. 이 박준호 선수가 어떻게 벗어났는지 한번 네. 예, 그러니까 예, 김인환 선수가 오버로드 잡으면서 인구수 내가 확실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 1, 예, 김인환 26, 박준호 25 상황이었던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1군 노리다가 먼저 맞고 시작한 이 스쿼지가 잘 들어간 거죠. 예. 아, 저 스쿼지가 잘 들어간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속절없이, 속절없이 예, 저는 예, 그러니까 김인환 선수의 계산착오가 살짝 있었던 게 박준호의 본진에서 싸워도 내가 압도적으로 이겨 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거였어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게스도 똑같이 쓴 상황에서 차이가 없는 가운데 김유한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더라면 분명 김유한 선수의 어떤 생각대로 경기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예, 박준호 선수가 영리하게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죠. 게스 100원의 여유와 더불어 인구스 트러블이 걸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클릭홀리를 져가지고 한 기라도 더 뽑는 상황을 그렇죠. 만들었던 그렇죠. 거. 그러니까 네. 이게 박준호 선수가 참 대단한 게 그런 즉흥적인 대응 능력에 같은 팀 내에 이재동 선수와 거의 예, 이재동 선수도 놀라워할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김인환 선수가 아 이겼다라고 판단할 때 확 밀어쳐갖고 승리를 팍 따내는 이런 플레이가 멋지기는 멋진데 굉장히 멋있고 예, 정말 뭐 진짜 머리 잘 써갖고 이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오버로드 하나 잡았고 뮤탈리스크 하나 드론 하나 끊자마자 그냥 뮤탈리스크를 쫙 뺐으면은 확실히 차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금야금 안정적으로 굳혀나가는 플레이를 갔다면 아 김인환이 이길 가능성이 꽤 됐었는데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덕분에 허영무 선수는 희망이 생겼어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과 신대근 해봤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생각지 못했던 연승 행진의 마감. 홀홀 털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재동. 3패 탈락의 위기에서 예선전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하는 신대근. 8강 진출을 놓고 펼치는 사투. 그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네어 스타리그 2011 16강 이재동 대 신대근.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지네어 지네어 스타리그 2011.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박준호가 아주 기분 좋게 했었죠. 이제 선배 이재동이 더욱 큰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릴 차례입니다. 네, 네. 아 박준호 꼬먹꼬먹했어요. 보면서 아, 많이 화났어요. 많이 화났어. 네. 예, 내가 지금 1패 상황이라니 준호가 3승 맞는데 그렇죠? 그리고 김태형 의사리언이 요즘 이재랑보다 낫다 이런 얘기 전했습니까? 박준호가 그러니까 이재랑 선수 생조랑 박재혁에게 전원주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거의 전승이었는데요. 100% 승리를 갖고 왔었는데요. 사실 뭐 이재동 선수가 뭐 잘해주고 있죠. 지금까지도 가장 강한 최고의 저그다운 면모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저그 대 저그 최강자 누구냐 이재동은 넘어설 만한 저그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존심에 약간의 흠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오히려 이재동 선수는 여기서 신대근 선수를 이긴 다음에 김현우가 박재혁을 잡아가지고 위에서 재경기하고 말할지도 몰라요. 자 신대근 선수 뭐 다른 이재동 선수와의 뭐 단전동도 한번 해볼 만한 데이터도 있고 자 기세 이렇게 똑바로 딱 이렇게 세우면서 네. 자 신대근 신대근 한번 가야돼요. 김태형 잡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아래서부터 또 다른 반란을 네.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네, 그 이재동 선수는 최근에 구승일 때
박재혁 선수에게 10연승이 깨진 거고 박재혁이 지긴 했지만 규전에 10연승이었고 저근에 저근도 박재혁이 깨지긴 했지만 규전에 3연승이었고 예, 반면에 신대근 선수는 3연패 중인데다가 저근에 저근은 5연패 중 둘이 이렇게 극과 극인데 그래도 모른다는 거 왜냐면 신대근 대 이재동이 2대2거든요 그럼요 예, 정말 신대근 선수는 통산 저근전이 24승 34패로 41.4% 승률인데 예, 테란전 승률보다 더 낮아요 신대근 근데 그 신대근과 이재동이 2대1한 겁니다 2대1 네 정말 9승 1패로 아 정말 최고의 저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 저그전이 최근 기록이 4승 6패라는 부분은 네, 이재동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도 썩 내키지 않는 성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그 대 저그로 주목받았고 저그 대 저그로 떴던 선수들이 승리를 50% 의미합니다 이에 맞다 하듯 신대근 네, 주로 진 경기들이죠 게다가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VS 저그 네. 저그전은 2승 8패 20% 거기다가 5연패 중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네, 두 선수의 전적인데 신대근이 이재동 잡았을 때는 그때는 뭐 신대근이 저그전 성적 승률 뭐 좋았겠습니까 어디 그래도 신대근이 이기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능한 며느리도 몰라요 저그전 저그전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박재혁 이재동은 진짜 10전 10승하고 있던 이재동을 잡아냈을 때 그때 요즘 뭐 앞서도 박준호는 뭐 비슷한 빌드로 시작했습니다만 빌드 한번 좋게 가면 신대근 충분히 8강 한번 꺾어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런 의미에서 양 선수의 머리가 지금 굉장히 돌아가고 있을까요? 예, 빌드였던 선택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는 저그대였던 실력들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재동 선수도 빌드에서 밀려버리면 예전처럼 빌드에서 밀리고도 역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신대근이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이재동 1승 2패, 신대근 1승 2패. 자 그러면 뭐 그 김현우 박 박재혁은 아주 땡큐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신대근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이겨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대근 1승 2패, 이재동 그렇죠, 1승 예. 2패. 뭐 박재혁은 예, 진출이 확정. 저도 네네. 그렇죠. 예, 저도 김현우 1위, 박재혁 2위로 진출이 확정되는 거고 박재혁이 그런 경우에 이겼을 경우에 이재동, 신대근, 김현우 세 명이 또 재경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재동 선수가 예 그런. 뭐 확률을 뭐 믿고 뭐 저도 재경기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런 선수가 아니죠 이재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내가 이긴 다음에 박재혁 선수가 이겨서 조 2위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조 2위로 지금 가면은 예 이영호 정명훈하고 8강에서 만날 확률이 너무 높은데다가 이영호 정명훈 피하면 박준호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동이 2위로 가는 건 이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여기서 신대근을 잡아갖고 2승 1패 만든 다음에 김현우가 제발 박재혁을 이겨주길 바라갖고 2승 1패 위에서 3명 재경기 나와서 조 1위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선수거든요 지금 아 그럼요 예. 요즘 뭐 일정도 예전에도 막 한가한데 열심히 연습해서 조 1위로 가야 되겠어요 진짜 박준호 붙으면 뭐 게시판에 팬분들 말씀처럼 구성훈과의 경기처럼 드럼 매치 시즌 2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꼭 그러면 설마 박준호 3분이라도 그렇죠. 박준호 걸린다니까요 네, 정말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된다면 뭐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입장에서야 보고 싶은 경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야 최근 물오른 박준호 선수였던 모습을 본다면 이재동 선수도 웬만해선 좀 팀 동료끼리 만나고 싶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이재동과 신대근, 신대근과 이재동이 붙습니다. 아 박재혁과의 경기 박재동, 아 박재혁 선수를 박재동 군대고 화백님이시죠, 네. 네. 박재혁 선수를 완전히 위험 그 생존. 생존왕으로 뭐 인증을 해줬고요. 네. 그렇죠. 예, 공인됐어요. 공인. 공인 생존왕 박재혁입니다. 예, 뭐 아직 몰라요. 그래도 여기서 이재동 선수가 신대근 선수를 이기게 되면은 김현우가 또 이번 주 금요일날 박재혁을 이겼을 경우에 그 생존이 또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박재혁 선수에게는 또 한 번의 어떤 이 생존의 미션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아, 네. 예. 자, 신대근 입장 때부터 그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태용 잡은 퍼프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2패입니다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김태용 잡은 퍼프 그 물약 한번 빨아야 됩니다. 눈초리 정말 모니터를 그 CRT 두터운 모니터를 관통할 만큼 쏴보고 있는데요. 자, 곧 조인해서 플레이어스 창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과연 그룹 D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신대근이야. 지면 뭐 3패로 바로 탈락이고요. 신대근이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자, 박적 선수는 다음 경기에서 지든 이기든 뭐 순위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8강에 오르게 됩니다. 양 선수들 자, 매번 글라디에이터 경기 준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세요. 성명권은 당당히 어렵거든요. 자, 이재동의 운명은 이 경기 이 연속입니다. 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조 1위로 올라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상황은 이재동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박재학한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박준호를 만나게 되는 거는 약간 좀 운 좋은 케이스에 오히려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영호 만나고 싶겠어요. 정명훈은 또 같은 팀인데 네. 네, 확률적으로 정말 너무 2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박지혁도 안 좋습니다. 네, 예. 어차피 팀킬하면은 만나서 2위로 올라올 어유스러운 분들이 낫겠죠. DJ 박지혁도 과연 이재동과 신대근의 운명은 가려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그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 이것입니다. 흰색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녹색이 이재동입니다. 녹색 이재동이고 흰색이 이에 맞서는 신대근입니다. 이곳이 신대근이에요. 네, 다행스럽게 양 선수 모두 다 오버로드의 방향이 상대 진영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네. 일반적으로 좀 시계 방향으로 좀 보내는 경향이 좀 큰데 신대근 선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냈기 때문에 뭐 대등한 상황이네요. 자 빌드차 박재혁과 경기에서 그 빌드차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었거든요. 네, 예. 자, 네 아무튼 뭐 두 선수 모두 글래디에이터에서 저우전 처음입니다. 네, 양 선수 모두 일단 오버로드까지 찍었기 때문에 네 구스 포니프는 일단 아니고요. 네 위치 파악했고요. 아 사인 받으러 오셨다. 네. 이거 꼭 그 이 이재동 선수한테 전달해가지고. 네. 아 그 빌드가 좀. 야 이게 이재동 선수가 지금 12풀이거든요. 신대근 선수 10이야. 그러니까. 네. 아 이렇게 되면 일단 빌드에 있어서 지금 신대근 선수가 좋아요. 아 과연 이재동 선수가 최근 저그전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 빌드 차를 예전처럼. 극복할 수 있을지. 예, 예. 박지혁 선수하고의 경기에서도 빌드에서 약간 밀렸었고, 예. 오, 아니. 오, 예, 이거 서양의 분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네,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뭐 관심 자체가 이재동 선수에게 좀 많이 집중돼 있었던 만큼, 이거 신대훈 선수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력 진출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1승 2패는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네, 신대훈 선수에게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재동 상대편 뭐 이 정도 쓱 보면은 나와의 차이를 아마 느낄 텐데요. 어쨌거나 예, 이 맵은 예, 12도로 앞마당을 가져갔는데 상대가 만약에 9풀이었다 이러면은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역언덕형이고 예, 언덕 위쪽에서 뭐 이러거나 아니면은 좀 그 앞마당 쪽으로 들어온 입구가 좁아가지고 어느 정도 수비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12도는 앞에 있는 상대가 구도론이면 그냥 진 거 나름없어요. 따라서 12도는 앞마당은 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재동 선수가 생각을 했는데 신대근 선수는 빌드에서 일단 이재동 선수를
앞서고 플레이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근데 예. 싸움을 잘하는 거죠 이제 싸움의 문제예요. 지금이 나오자마자 정원이 잡았죠. 예. 나오자마자 정원이 잡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게 초반 길드의 격차를 이 저글링으로 지금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태우 선수는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저글링 두기가 나오자마자 둘러싸여서 녹은 게 굉장히 컸고요 나름. 자 그리고 추가 저글링 뛰어가자. 그 잠투 대기 중입니다 이재동. 아 첫 싸움에 아주 상쾌하게 시작했어요. 이런 정도가 됐으면 이재동 선수가 어떤 이 빌드에 의해서 약간 뒤쳐졌던 거는 거의 마냥과는 다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재동 선수가 약간 드론을 뽑는 지금 타이밍을 마련했는데 지금 신대훈 선수가 오히려 드론보다는 지금 저글링으로 역습놀이잖아요. 이재동 선크놀 만약에 이 타이밍을 문화에 넘기면 초반 빌드의 격차는 완벽히 지금 넘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진작에 만들어놓은 썬크는 비싸게만 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전 걱정 안 해도 그냥 본전 놀벌이 없거든요. 네, 저렇게 이제 썬크를 지어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신대근 선수가 뭐 아무튼 뭐 트위처리 뭐 두 개의 철에서 라바 굴리는 시간은 조금 더 많았으니까 고장점을 바탕으로 했고 저글링에 집중해갖고 확 밀어쳤는데 썬크도 있고 이래갖고 막히면 속절없이 그냥 진 거죠. 자. 그거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후반을 도모할 여지가 있긴 있어요. 상황 자체를 신대훈 선수는 저글링 쪽에 약간 투자를 했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재동 선수는 드론의 여유를 부렸습니다. 결국 12 앞이니 12풀 안마댕이니 이런 의미가 지금 무색해졌고요. 오히려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재동 선수가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요. 신대훈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뭐 저글링 나눴네요. 네 이건 한번 가나요? 신대훈 선수가 한번 이대로 뮤탈리스크전을 펼치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한번 뭔가 노리는 상황이죠 지금. 네, 오버로드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 추가 병력이 합류되기 전에 추가 병력이 합류가 되는데 거기다가 봤을 것 같기도 한데 신대훈 선수 발음까지 했어요. 이재동은 발음 안 했습니다. 결국 뮤탈전을 해야 되면 이건 이재동 선수가 유리해요.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자, 이 개성 어떡할 겁니까? 옆구리 한번 칩니까? 옆구리 끌어들이면서 성근 콜론이 사거리 바깥에서 개성 잘못하네. 그러니까 이재동도 움직일 수밖에 없죠. 어머니 얻어맞지 않고 잘 싸웠고요. 뒤늦게 발음이 되긴 했는데 자 성근 자 썬크네 하나를 필요합니다. 왜 썬크 쪽으로 하죠? 개수통 맞을 게면 차라리 개수통 깼으면 뮤탈리스크 전을 생각한다면 개수통을 파괴하고 뮤탈리스크 전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거든요. 아니 욕심 안 돼요. 아직 안 벌었어요. 욕심 안 벌었어요. 이 개수통 깼습니다. 개수통 깼어요. 예 이러면서 신대근 선수도 안마다 깼으면 좀 돌리고 했기 때문에 자 처음 나오는 지금은 뮤탈이 나오면 안 돼요. 뮤탈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뮤탈 나오면 추가 스쿼지까지 오고 있는데 뮤탈 아 이제 더 반응 줄었어요. 이제 반응 줄었어요. 아 이거 보고 있었군요. 이게 아니 밑에 오버로드 때문에 이게 스타키를 지금 눌러놨던 모양인데요. 내 신대가 그런데 아 여기서 자꾸 죽어. 그런데도 모든 스쿼지가 뮤탈리스크 지금 잡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찌됐든 뮤탈리스크를 줄여주는 형태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정면 어떡합니까? 정면 들어오면 여기서 엎친데 덮친 거예요. 이거 신대훈 선수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뮤탈이 맞아 죽었으니까 드론을 못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이재동 선수가 스콜지를 다수를 뽑았고 신대훈 선수가 뮤탈을 발휘했기 때문에 뮤탈을 모을 수만 있는 상황이 됐다면 이거 신대훈 선수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신대훈 선수가 빌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그링 두기 속절없이 죽어가지고 그냥 뭐 비슷비슷해진 상황 같고 성큰에 투자를 했지만 성큰 덕분에 마음껏 드론을 더 찍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큰 지었다고 해서 이재동이 손해본 게 없는 상황에서 저글링 같고 그 대신 계속 깼지만 스쿼지를 뮤탈리스크하고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재동이 손해본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저글링의 난이 때문에 또 가스 채취하던 드론을 또 본진으로 빼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가스통을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의 이득을 받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자 이재동이 이제 양반치기 가거든요. 짠마당 건드렸고요. 드론 또 잃었어요 지금 신대훈 선수. 저글링 잡았지만 드론은 약간 손실이 있었고 또 중간에 있었던 오버로드를 그 타이밍에 이재동 선수가 또 한 끼 또 끊어줬어요. 이렇게 되면 신대훈 선수 안 갈 수는 없는데 문제는 가서 전투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느냐거든요. 이거 컨트롤로 지금 싸움이 돼서 이재동 선수가 실수하길 바라야 됩니다. 이건 결국 이재동 선수의 이 전투만 이기면 이 경기를 따내는 겁니다. 자 대신 신대가 왔으니 아니 개똥도 날리는 그런 개그가 있었는데요. 스쿼드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신대근 잘 싸웠어요. 신대근 잘 싸웠습니다. 뮤탈 덩어리도 괜찮아요. 다음 스쿼드만 드셔야 됩니다. 뮤탈리스크도 왔고요 지금. 네. 이재동 선수는 여기서 다시 스쿼드가 지금 튀어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동 병도 별로 없어요.
자 스쿼지 비크 사이드 박스 여기서 신대근 여기서 혼신의 혼신의 네. 컨트롤로 자, 스쿼지 잡았네요 스쿼지의 출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스쿼지 거의 다 잡았어요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대동 거의 뚫렸죠 근데 자 스쿼지만 잘 피하면 돼 스쿼지만 잘 피하면 됩니다 신대근 그 극도의 신기해 한번 뒤로 돌아 자 뒤로 다 예, 예. 신대근 선수로서는 사실상 그 타이밍이 한 타이밍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와 예. 이거 뮤탈만 모으면 신대근이 잡는 거예요 지금 유닛 카운터 엄청 차이 나거든요 예, 예, 예. 더블 지금, 스코어 이상해요 지금 신대근 선수가 겨우겨우 어깨에 막아내면서 뮤탈이 진짜 혹시라도 생기다 이런 뮤탈이, 거냐 근데 뮤탈이 너무 많아요 신대근 선수 네. 야. 이재동 선수 손에 잡힌 듯한 승리가 한 번의 전투로 예. 신대근이 잡는 분위기입니다 예, 사실상 그 전투할 때 인구수 그리고 병력수는 비슷비슷했습니다 최재 아, 그 한 번의 전투에서 신대근의 집중력이 와, 대박 네. 이재동이 저구전 때문에 네. 이렇게 망가지나요 이렇게 무너지나요 정말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놨던 이재동 선수가 마지막 전투에서 한 번만 막으면 되는데 신대근 선수의 스콜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그 중요한 결전의 컨트롤을 해서 신대호 선수가 컨트롤로 이겨버렸습니다 초반 저거는 다음부터 그 이후에 스쿼지 어택까지 꽤 잘 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야 신대호는 한 번 모아서 들어간 계산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마지막 구전에서 이재용 선수는 나름대로 자신있게 달려들었거든요 서로 간의 밀타리 스쿼지 숫자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 그 달려들 때 신대근 선수의 집중력이 완전 빛을 발휘해가지고 이진홍 선수의 스쿼지들은 초반에 확 넘겼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룹 D도 그럼 탈락자가 없네요 그룹 D도 탈락자가 없습니다 이야, 예, 진출자만 나왔죠? 예, 예, 박재혁 선수만 진출이 확정되었고 예, 박재혁 선수는 김현 선수에게 패배해도 진출이 확정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승을 해서 조 1위로 갈 때하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 1위로 올라가는 게 생존에 가까워요 네. 네. 거기에다가 김현우 선수가 이겨버리게 되면 이재동 선수는 여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재동이 박적이 이재동 잡고 김현우 잡고 3자재 경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동이 저구 3명 3자재 경기에서 1명 올라가는데 이재동 올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왜 이러죠 이재동이 네, 지금도 보면 인구수가 1 차이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35대 34 1차였고 물론 예, 뭐 이 싸움 이후에도 예, 드론을 잡고 오버로드를 끊어준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신대원 선수는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지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신대원 선수는 여기에 모든 걸 걸었던 거고요 오버로드 트러블 그러니까 그렇죠. 단 1초의 시간도 끌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걸었는데 사실 이재동 선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기다렸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컨트롤에서 신대호 선수가 뮤탈이 오히려 예, 이재동 선수는 신대호 선수 스쿼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머리를 들이받았네요 예, 확실히 확실히 이재동 선수는 스쿼지에 많이 박혔고 예, 신대호 선수는 스쿼지를 많이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애초에 숫자가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배 격차 예. 이상 나버린 거죠 지금 몇 기 남았을 때라도 여기에서 스쿼지가 됐든 뮤탈이 됐든 빠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늦었습니다. 아, 신대근은 정말 마지막 간단 모든 거를 건 건 이 어택이 그대로 꽂혔네요. 심장부에 바로 그냥 치명을 한입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재동 선수는 지금 이 싸움에서 버텨내기만 하면 약간 유리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애처리에서 스쿼지만 쫙 찍어놓고 예, 그 싸움으로 이 싸움으로 완전히 사생결당 승부를 안 보면서 살살 도망다니면서 드론만 빼주고 그 다음에 스쿼지를 쑥쑥 뛰어나오면은 이길 수 있었던 건데 이재동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눌렀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신대근이 이렇게까지 뮤탈리스크 스쿼지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줄 줄 몰랐던 거죠 예. 자 신대근 아주 흐뭇하게 아직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어려운 뭐 데이터 상 힘들었는데 역시 이재동은 신대근을 잘 잡네요 네. 뭐 자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신대근 선수는 뭐 이제 남은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너무 짜릿한 승리를 거뒀죠 네. 네. 예선에 이어서 아주 그 거대한 선수를 또 한번 잡아내는 네. 모습입니다 근데 이 신대근 선수는 약간 상황이 좀 애매해진 이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김현우 선수, 동료 김현우 선수를 응원을 해야 될 것이냐 생조당 박재혁을 응원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네, 자기가 올라가려면 생조당이 이겨줘야 되거든 네, 이건 개인 리그입니다, 스타 리그입니다 박지혁의 팀 동료 김현우를 이겨 그렇죠. 주기를 비는 게 네. 이게 뭐 자연스러운 뭐 인간 심성이죠
자, 그럼 오늘 보신 것처럼 진출자들은 나왔는데 탈락자가 네. 없어요 아직까지. 어쨌든 16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와 이번 진해온 스타리그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은 어쨌든 뭐 원탑은 영호인데 문제는 국번 정명원 선수의 추격이 이번 시즌에도 이어진다라는 거고 박주로 선수의 그렇죠. 성장이 그것도 3승으로 8강 네. 진출했다는 게 아주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눈에 띄는 이슈는 역시 박준호 그리고 정명훈이에요. 이영호야 뭐 이영호 선수가 3승으로 8강 진출한 건 사실상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 원래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이영호 선수가 8강 가서 이제 뭐 예, 가세 위험을 발휘하면서 2대 그냥 떡으로 예, 상대방 찍어 누르고 4강 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 거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요. 예, 일단은 예, 2연속 우승향에 잘 달리고 있는 정명훈 선수 그리고 박준호의 승승장구 박재혁 생존원 생존왕의 탄생 이런 데다 포커스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아직 탈락자가 없는데요. 탈락자가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또 재경기가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진들이에요. 그렇죠. 구성훈 선수와 송명훈 선수는 그런 재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패한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ABC죠고요. 자 그럼 뒤에는 박재혁이 3승이 가능할 것이 아니면 김현우가 박재혁을 잡고 팬 박재혁과 함께 동반 상위라도 진출할 것이냐 이번 주 금요일에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진해스타리 2010회 여러분과는 많은 이벤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저는 중계방송 이곳으로 모두 마치고 금요일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금요일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Gossip을 환상적으로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히드라 유닛이 굉장히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동이 형 아이디가 멋있더라고요.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니셜로 바꿨어요. 이재동 선수가 엔다이 제동이 형 아이디를 쓰시는데 그거에 좀 영감을 받아서 제가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입한 길드가 있는데 그게 플래시 길드예요. 그래서 선한 마인드로 하자는 생각으로 아이디를 그렇게 지어서 제 주변에 주황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발랄한 그런 플레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제 플레이 스타일은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걸쳐져 되게 빠르고 좀 시원시원하잖아요. 회색 계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플레이 스타일은 공격하면서 풀어가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게임 스타일이 저글링, 히드라 두 개가 거의 좀 기동성이 좋고 또 값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파란색? 파란색을 좋아해요. 예전에 막 초등학교 다녔을 때 다 같이 막 파란색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파란색을 좋아하고 있어요. 되게 막 빠르고 스피드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임하면은 제 손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아마 드랍십이 아닐까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잘한다고 생각해요. 옛날부터 좋아했던 색은 초록색이긴 한데 파워레인저 보는데 초록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록색 되게 좋아했어요. 견제? 견제를 좋아하고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신경 더 쓰게 적을 귀찮게 하잖아요. 그냥 항상 하늘을 보면 아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색깔에서도 하늘색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끌려요. 네. 프리스타일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손 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제가 무슨 플레이 할지 게임에서만 알 수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골리앗? 골리앗이 엄청 많은 모습을 아무래도 좀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골리앗 하면 딱 제가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푸른 하늘색 친근한 이미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색깔이고 약간 휘몰아치는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저글링? 빨간 피를 보신다면 저글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아마 이기고 있지 않을까요?